지난 12일 지식경제부는 한층 더 강화된 원전 안정성 확보를 위한 원전 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이날 홍서구 지식경제부 장관은 말뿐이 아닌 안전을 위한 실행을 담보로 한 것이라며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 운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 특히 20년 이상 노후된 원전에 대한 정밀 점검을 통해 문제 발생에 우려가 있는 설비를 조기 교체하는 등 설비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